하만의 한 마을이 식수로 쓰던 지하수에서 발암물 찌른 비소가 검출됐는데요. 일부 주민의 몸에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비소도 검출됐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만의 한 마을이 식수로 쓰는 지하수 시설입니다. 지난 5월 이곳에서는 발암물질인 비소가 수질 기준보다 10배 넘게 검출되는 등 지하수 5곳에서 비소가 나왔습니다. 주민 200여 명이 지난해 검사 이후 최장 1년 동안 비소에 노출됐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주민 2명에게서 국제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은 국제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무기비소 검출량이 주변 지역 주민과 비교해 어른은 2배, 어린이는 3배가 넘었습니다. 좋은 공기, 좋은 물, 뭐 자연관계 뛰어놀고 뭐 그런 마음에 애들을 시골에서 키우고 있는데 부모로서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조사단은 마을 주변 지하 암석에 있던 비소가 지하수에 녹아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석 속에 있던 비소 화합물들이 물에 용해되어서 지하수로 유출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그 주변에는 어느 곳에 파도 아마 비소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조사단은 주변 토양의 오염 정도와 농산물의 비소 검출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